안녕하십니까. 초세전문변호사 고성초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은요, 이렇게 유산세 방식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어렵잖아요.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 보면은 남길 유자 아닙니까? 재산을 남겨준다. 그러니까 망인, 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다 이거예요. 그 재산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지금 30억이에요. 이 30억에다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과세. 그런데 여기가 이제 유산취득세죠. 피상속인의 남겨준 재산에 대해서 취득한 거, 취득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상속인이 자1, 자2, 자3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각각 여기가 10억, 예? 여기가 10억, 10억씩 물려받았다. 이 30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10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이게 유산취득세 방식이고, 유산세 방식은 이 30억에 대해서 한 번에 누진세율 곱해가지고 과세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간단해요. 국민의 이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야 되죠.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가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국가는 내 영역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국가가 상당히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욕심 많은 존재에서 내가 그러면 돈을 많이 챙겨, 내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챙기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유산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30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야 되니, 누진세율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10억밖에. 그러면 실제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봤어요. 30억 가지고 지금 우리 현행법으로 하면은 8억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10억으로 하면요, 8,700만 나와요. 10억 8,700, 10억 8,700. 그러면 3명이니까 3명을 다 곱해 가지고 2억 6,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8억이 좋겠어요? 2억 1,600만 원이 좋겠어요? 간단하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하려고 그러죠. 이거를 고수를 해야죠. 국가가 내가 이미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하려고 그 2억 6천만 원만, 내가 2억 6,600만 원만 받을게. 이런 국가가 어디 있겠냐 이거. 개인으로 봐도 그러죠.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고권적인, 그러니까 좀, 뭐 누구를 위해 준다 이런 개념이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예? 국가는. 그러면 내가 8억을 받으려고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8억을 받아가지고 30억에서 8억 세금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하면은 실상 없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죠. 야, 세금 없이 부의 대물림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국가는 이 논리를 말해요. 국가는 어떻게 해서 너가 세금 없이 부의 대물림을 하느니 이런 식으로, 이것도 너희들 소득이야. 소득은 다 과세하게끔 돼 있어. 그거 몰라? 그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납세자의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로, 아니 아버지가 그동안 다너그저 재산 이 30억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금 낼거다 냈다. 세금 낼거다 냈는데 왜 이거, 그러면 그야말로 세금 낸 나머지 순수한 재산인데 이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는데 왜 거기다가 또 과세를 하냐? 그러면 그게 이중 과세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국가 입장에서는, 아, 나는 모르겠고 세금 없이 부의 대물림 없다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말도 틀려요. 그게. 그러면 세금 없이 부의 대물림 없다 라고 하면은, 이 대물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내가 취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불로소득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돈 낼게 라고 하면은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8,700만 원, 8,70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국가 이 논리와 어폐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왜 8억에 대해서, 아니 30억에 대해서 과세하냐고요. 이 사람들은 10억씩, 10억씩, 10억씩 받았기 때문에 이 10억, 10억에 대해서만
상속세 내가 저 8,700만 원씩 가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2억 1,600만 원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2억 1,600만 원밖에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8억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1950년에 우리가 상속세법이 이루어졌어요. 그 상속세법 본문은 한 30개 조밖에 없어요. 전문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법을 베껴가지고 온 거예요. 일본법은 그때 당시로 이제 이 30억에 대해서 과세하라는 식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일본은 아, 우리가 너무 좀 그 상속세를 너무 많이 걷는 것 같아. 상속인들한테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아. 하면서 1958년에요. 1958년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꿨어요. 네? 유산취득세 방식. 그런데 우리는 일본 거 1950년에 베껴가지고 지금까지 2020년까지 써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상속세 조금이라도 더 거두려고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 돈 많이 받았으면 또 돈 있는 사람들 말이야 그렇게 에? 좀 내놔야지 세금으로 내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또 국가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이 위장 분할 상속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다가 자1, 자2, 자3인데 이게 상속인들은 또 유언으로도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또 새로운 상속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분산을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내가 2억이라도 받아야 될 것이 또 1억 얼마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국가도 저항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죠. 야, AI가 지금 도입돼가지고 전산하고 우리나라 전산화만큼 얼마나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전산 세정하는 데가 어딨니? 에? 세금 계산서도 전자세금 계산서 밟고 그리고 매출 신용카드로 전부 매출이 다 일어나는 지금 이 현재 이 디지털화된 이 세정에서 뭐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런 1%의 가능성을 가지고 99%를 왜곡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감사원에서 수출 사기를 수출봉공사 가가지고 한 100건 넘게 이렇게 막 적출을 하다 보니까 전 도처가 그냥 수출 사기꾼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기금 빼먹으려고. 그런데 그쪽에서 말한 말이 전체적으로 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5% 잡으려고 95%를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논리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장 분할 상속 가능성이 생기면은 몇 프로나 생기겠습니까? 통계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 이내밖에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다 지금 국세청은요, 내 개인의 주민등록법만 치면요, 내가 신용카드 쓴 것부터 해가지고 자산 뭐 대출 받은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누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 제 친척들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겁나가지고 이 위장분할 상속 가능성을 에? 그거를 논리를 이거는 반대 논리로는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가 상속세 더 걷고 싶은 거예요. 에? 더 걷고 싶은데 그런데 실상 우리나라 세수에서 상속세가 또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도 좀 포기해야 된다.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납세자 국민이 좀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금 거두는 게 뭡니까? 경제 전체를 다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는 게 국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일을 하고 납세자 보고 돈을 내라고 세금 내라고 그래야죠. 국가는 자기 일 안 하고 맨날 세금 내라고 해가지고 세금 안 내면 막 처벌한다 하고 막 공매해버리고 막바로 공매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현장에서 벌면 소리가 나오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전부다가 길거리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도 이제는 점점 모럴 있어야 된다 이거. 국가 권력은 항시 모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을 항시 합니다. 그러면 국가도 욕심을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